눈치가 보일 수도 있겠네. 그쵸? 엄마랑 같이 계시는 분이. 그치. 그쵸? 엄마뿐만이 아니라 제 남편한테도 200만 원 정도, 200만 원 정도 빌렸었거든요. 친구 남편한테 200만 원을? 안 그래도 그 핸드폰 회사 다닐 때 거기에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거든요. 오, 좋다, 좋다. 근데 그 제안마저도 거절을 했었어요. 왜 거절했어요? 왜냐면 공장을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. 라면 공장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기계가 갑자기 어느 날 멈추는 거예요. 네. 그래가지고 막 라면 만들어졌던 게 확 밑으로 막 쏟아졌었어요. 네. 근데 제가 그 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긴 했는데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뭐라고 그럴까 봐 두려움이 와서 매제가 권해줬던 일도 제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. 뭐라고 한지도 않았는데 뭐라고 할까 봐 그만두는 거예요? 네네네. 혹시 이제 지금까지 자라오시면서 뭐 좀 두려움을 갖게 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었나요?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집이 되게 어려웠어요. 근데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많이 다투셨어요. 되게 뭐 사소한 일 갖고도 다투시고 TV 보면서도 다투시고 뭐 명절날에도 유놀이 하다가도 막 다투시고 그랬었거든요. 아이고. 근데 이제 방을 굴러다니면서 엄마 엄마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엄마 이제 그만 싸우라 아빠 이제 그만 싸우시라 이렇게 해도 제 목소리가 닿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상처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남이 있어서도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동생도 동생이 똑같이 알겠네. 엄마 아빠 싸우는 모습 봤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사실은 오빠보다 더 소심하고 숨는 성격이에요.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. 오빠는 또 교회에서는 또 활발하게 잘 지내고. 아, 교회에서는 대인관계 괜찮아요? 교사까지도 하거든요. 교사?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상담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. 그 친구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또한 인정받는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. 참 아이러니합니다. 이게 어려운 친구들을 상담해준다. 본인이 상담해주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.